안녕하세요. 30일 새벽 맨유와 비아레알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지난 유로파리그 결승에서 비아레알의 승부차기 끝에 패하면서 우승컵을 놓친 맨유는 이날 챔스에서 복수할 기회를 잡았습니다. 커리어 통상 900번째 경기에 나선 호날두는 이날로써 챔피언스리그 178경기로 카시아스를 넘어섰습니다. 151경기의 메시와는 27경기 차이네요. 그동안 맨유는 비아레알과 챔스에서 총 4번을 만났지만 모두 0대0으로 비겼습니다. 그러나 이날은 총 3골이 나왔습니다. 후반 8분 파코 알카세레에게 선제골을 허용하며 끌려가던 맨유는 곧바로 텔리스가 동점골을 만들며 1대1이 되는데요. 이 골로 텔리스는 맨유에서 득점한 7번째 브라질 선수가 됐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경기는 무의 향이 강하게 나는데요. 그 향을 날린 선수는 바로 호날두였습니다. 경기 종료를 앞둔 후반 추가 시간 교체 투입된 링가드가 살짝 밀어준 패스를 그대로 오른발 슈팅으로 연결해 득점에 성공한 호날두는 유니폼까지 벗어던지며 극장골을 자축했습니다. 호날두는 챔스 역사상 후반 추가 시간에 가장 강한 선수인데요. 이날 득점으로 12번째 후반 추가 시간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공동 2위인 메시의 6골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이 12번의 득점 중 3개의 결승골은 아게로와 함께 챔스 역사상 가장 많은 추가 시간 결승골입니다. 이날 득점으로 챔스 통산 136골을 넣은 호날두는 29일 맨시티 상대로 골을 넣은 메시의 121골과 격차를 15골로 유지했습니다. 또 36세 236일의 나이로 골을 터뜨리며 36세 282일의 브라이언 롭슨에 이어 올드 트래포드에서 열린 유럽대항전에서 득점한 두 번째 최고령 메뉴 선수가 되었습니다.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솔샤르 감독은 호날두가 커리어 내내 보여줬던 모습이라면서 정신적으로 강한 선수이고 기회가 오면 놓치지 않는 선수라고 했습니다. 자기관리의 끝판왕 호날두가 나오는 경기 넣는 골이 모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호날두가 어디까지 기록을 쌓을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 또한 챔스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다음 챔스 경기는 10월 20일입니다. 약 한 달간의 기다림이 너무 길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챔스가 있는 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